휴대폰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PC로 백업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2칸 생활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휴대폰 사진을 PC로 쉽게 이동하는 방법, 갤럭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동영상이 많아서 휴대폰 용량이 부족하거나 PC에서 작업이 필요하다면 USB-C 케이블로 연결하여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스크린샷 등을 간단하게 갤럭시 폰에서 PC로 이동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갤럭시 폰을 PC로 케이블 연결한 방법, PC 윈도우 10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PC를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USB-C로 연결을 하고요, PC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케이블들은 거의 USB-C를 이용하는데 혹시라도 예전 거 쓰시는 분들은 5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휴대폰 연결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이렇게 별도의 창이 뜰 텐데요, 이렇게 보면 내장 메모리가 있는데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갤럭시 폰이 잘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연결됐는데 이렇게 폴더가 비어 있거나 아예 이 창이 뜨지 않아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합 USB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돼서 나오는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표시된 www.samsungsvc.co.kr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은 통합 USB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다운로드 자료이시니까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신 다음에 통합 USB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 받게 되면은 요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요. 눌러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별도의 창이 뜨고요. 다음 누르시고, 자, 나라 선택하는 건데 그냥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선택하시고요. 자, 폴더 어디에 설정할지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설치 누르시면 되고요.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마침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과 PC를 다시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장 메모리가 표시가 되면은 연결이 완료됐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PC에서 휴대폰 사진 확인 및 이동하는 방법, PC 윈도우 10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연결된 화면인데요, 내장 메모리를 클릭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폴더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어디 있냐면 DCIM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나 이미지가 다 여기 표시가 됩니다. 자, 많은 파일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과 동영상을 구분하는 거 보시면은 지금 MP4라고 나와 있죠. 확장자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미지나 아이콘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된 것들은 제가 보고 MP4고요. 자, 이미지로 나와 있는 것은 사진입니다. 사진 같은 건 JPG로 나와 있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마우스로 왼쪽 쭉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일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A로 전체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클릭하게 되면 개별 파일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잘라내기나 복사를 통해서 이동하거나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PC에 있는 다른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이동되거나 복사될 수 있습니다. PC에서 휴대폰 사진, 동영상 자세히 보는 방법, PC 윈도우 10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미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무슨 파일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려면은 메뉴의 바에서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여러 가지 아이콘 선택이 있는데요, 메뉴에 있는 아주 큰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게 큼지막하게 이제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 내용들이 보이고 MP4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상의 이미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보시면 촬영한 날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렬번호가 붙습니다. 순서대로 붙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최신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서 내가 원하는 것들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파일 위로 올라가서 DCIM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번에 보시면 스크린샷이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휴대폰에서 캡처한 내용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형태로 아주 큰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크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특징적으로 보면 이건 캡처기 때문에 동영상은 없고 이미지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복사나 이동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사진을 PC로 쉽게 이동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확장자 말씀드렸는데 확장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자, 메뉴의 바 중에 파일을 선택하시면은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별도의 창이 뜰 텐데요. 두 번째 있는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밑으로 쭉 이동을 하다 보면은 자, 하단 쪽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정용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체크가 됐을 텐데요. 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확장자를 숨긴다는 뜻이니까 요걸 해제하면 확장자가 보이겠죠? 확인 누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했던 MP4나 JPG 파일의 확장자가 보이니까 구분하기 좀 쉬울 겁니다. 휴대폰과 PC를 연결할 경우 휴대폰에도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의 접근 허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메시지가 떴을 때 허용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걸 허용 안 함이나 아니면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휴대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동할 수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허용을 누르셔야 됩니다. 휴대폰과 PC가 연결된 상태에서 상단바를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USB로 파일 전송이라는 알림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자, 기타 USB 옵션을 보려면 누르세요 라고 나와있죠. 터치하게 되면은 별도의 창이 뜹니다. USB 설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USB를 제어할 기기, 이 기기로 선택하시고요. USB 사용 용도를 보시면 파일 전송, 안드로이드 오토를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미지 전송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타 파일들도 전송하는 게 나으니까 파일 전송, 안드로이드 오토를 꼭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휴대전화 충전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파일 이동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파일 전송, 안드로이드 오토를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